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철호 기자입니다. 공과 사의 부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사과. 국민의힘은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며 맹탕이다, 8분짜리 쇼다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을 사 먹은 건 업무상 횡령,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갑질 의혹과 공금 횡령 의혹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모를 수도 없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의 건전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도 제안받아 검토하는데 공무원 배우자 국고 유용은 물론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에 당사자 모두 처벌하는 방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 당사자의 상처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반격했는데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0여 차례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보도를 들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금액이 적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자체도 악랄한 범죄지만 증거 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며 국민을 속인 것은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2년이나 검찰이 수사했는데도 실체가 없었다며 허위 해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를 첨단 기술로 대응하겠다며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했고 야권 단일화 압박을 받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완주하겠다며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